내년 2021년 연말 정도를 넘게 이제 상승 반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언제쯤 반등할 것인가가 투자자들의 관심사인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까요? 과거의 평균적인 경기의 이제 수축 기간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15개월, 1900년 이후에 한국은 경기 수축 기간이 평균 18개월이었습니다. 1990년 이후에. 그래서 대략 한 1년에서 한 2년 가까이 경기가 조정받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도 경기 조정 기간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고용시장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용시장의 어떤 그 수축을 한번 봤더니 2000년 같은 경우에는 26개월 조정을 받았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그 다음에 12년 전에 서브프라임 때 같은 경우에는 16개월 조정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그래서 2000년 같은 닷컴 버블에 조금 가깝게 조금 더 길게 조정을 보일지 고용시장의 조정을 보면 경기 순환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면 서브프라임 때처럼 뭐 한 1년 반 정도에 끝날지 1년 반이라고 해도 내년 중반 정도 여름 정도에나 이제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골골대는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이 신용시장에서의 약한 고리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거기로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기 사이클은 항상 업앤다운이 있는 거고요. 경기 사이클과 함께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채 사이클도 업앤다운이 있는데 어떤 때는 경기가 먼저 앞에서 끌고 부채를 끌어올리고요. 어떤 때는 부채가 먼저 나가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도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2008년 9년까지 지금 작년까지 세계 부채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은 거의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이제 확장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없더라도 사실은 올 초에 IMF라든지 각종 뭐 BIS라든지 이런 경제 전망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2017년 혹은 18년을 피크로 작년보다 좀 낮아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한 1, 2년 전에 경기가 피크아웃해서 조금 슬로우다운 되는 쪽으로 마침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조금 하강 쪽으로 원래 기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코로나19가 더 이제 한번 충격을 준 거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더 강한 부양정책도 나왔고 돈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경기 사이클이 단기간에 조금 빨리 반등할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부채 사이클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채가 좀 조정을 보이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채와 경기 사이클의 조정은 또 자산 시장의 사이클과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 부채, 경기 그리고 자산 이 세 가지가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조정을 보이면 조금 쉽지 않은 문제가 경기가 올라올 때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웰스 이펙트도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빚을 내서 자산 시장에 또 뛰어들고 기업들도 더 많은 어떤 부채를 지면서 사업 활동을 늘리고 이랬는데 이제 이게 다운턴으로 들어가면 또 반대쪽으로 언와인딩이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은 이번 경기 하강이 길어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뭐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하는데 물리학에서 이 질량이 지금 경기의 사이클이나 과열 정도나 자산시장의 어떤 그런 부채 사이클이나 이런 걸로 보고 가속도는 최근에 있던 경기의 과열 정도 부채 증가 정도 이런 거를 가속도라고 본다면 질량이 굉장히 무거워졌고 또 가속도도 있었기 때문에 경기 하강의 힘이 조금은 더 묵직하게 조금은 더 충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경기, 신용, 자산 시장의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예, 이 세 가지가 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대체로 이번에 경기 하강 사이클에서는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많이 팽창한 상태, 특히 2007년 서브프라임, 8년 서브프라임에 비하면 전 세계 부채가 GDP 대비 가계, 기업, 정부
이제 금융기관을 뺀 정부 부채 비율이 200%에서 이번에 300%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번 이제 또 돈을 풀고 재정을 풀기 때문에. 그러면 12년 전보다 거의 한 100%포인트가 GDP 대비 부채가 증가한 상태에서 지금 싸워야 됩니다. 굳이 타임라인을 말씀드린다면 제 생각에는 아까 경기 조정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가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헤비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빨라야 내년 2021년 연말 정도를 이제 경기에 일단 돌아서는 티핑 포인트, 경기의 이제 상승 반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통상 뭐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니까 좀 내년 한 중반 정도, 여름 정도가 추세 상승의 대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때가 시작되면 네,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내년 만약에 그 정도의 경기 어떤 타임라인을 뭐 상정한다면 지금부터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트레이딩 영역이지 어떤 추세적인 어떠한 주식시장도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추세적 매매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진 강한 어떠한 전략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시장은 경기랑 같이 움직일까요? 네, 신용시장은 경기랑 같이 움직이고 워낙 정책약을 지금 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일부 부채 사이클의 급랭을 흡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스무딩 시키는데 도움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사이클이 한 2년 정도 수축 국면에 들어간다면 뭐 몇 주 전에 나왔던 2조 3천억 달러의 이제 연준의 페드의 신용 보강 정책, 신용 지원 정책 이런 것들도 조금 효과가 조기에 조금 동의할 수가 있고요. 이미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뭐 가계 지원 이런 한계 산업 지원 이런 부분들이 뭐 한두 달 내에 거의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2차, 3차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계속 뭐 부양책이 나오는 만큼 시장의 어떠한 그 하강 부채 사이클의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무딩 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또 부정적 효과도 있거든요. 뭐 구축 효과라든지 민간이 사용해야 될 자원을 정부가 계속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도 있고 또 이제 정부 부채가 뭐 워낙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금리는 연준이 이제 국채를 계속 사주기 때문에 QE로 채금리는 안정돼 있지만 경기는 여전히 수축 기간에 있다 보면 또 신용 스프레드는 벌어지는 신용이 낮은 기업들은 여전히 돈 구하기가 좀 어렵고 돈가뭄이 어떤 돈맥 경색 현상이 계속되는 이제 그런 금리의 다중성, 이중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부작용입니다. 또 은행도 아직까지는 마음 놓고 대출을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은데 대출보다는 연준의 초과 지준으로 다시 예치를 하면서 이자율을 조금 그 스프레드를 그 추구하는 그러한 보수적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지만 그게 이제 경기 회복이라든지 또 주가 상승이라든지 당장의 자산 시장에 바로 영향을 못 주는 것은 뭐 항상 위기 때 위기의 초기 국면에서 경기가 리세션에 들어가는 리세션이 진행되는 국면에서는 항상 나왔던 현상들입니다.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요. 지금 이미 개인들 중에서는 조금 투기 등급의 회사채 내지는 신흥국 회사채에 좀 들어가서 이 높은 스프레드를 역이용하자 이런 투자자들도 계시거든요. 네.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경기가 뭐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앞으로도 좀 어렵다면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뭐 지금 이번 부채 조정의 특징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프라임 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부실 주택담보대출에 국한됐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개념적으로 전 세계 부채 조정을 조금 그 다 건드리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동시에 리세션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 조정이라 하면 빚을 갚는 행위인데요. 빚을 갚는 게 금리가 떨어지면 빚을 갚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줄고 기업의 현금 흐름이 줄고 정부의 재정 수입이 줄면 3대 경제 주체 모두 부채 조정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세션 기간에 부채 조정이 어려운 이유고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디플레이션 기간에 빚이 많은 경제 주체들이 쉽게 빚더미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없는 업계 만드는 그런 조금 안 좋은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지금 여러 가지 국가 부채 쪽에서도 뭐 남유럽이라든지 약간 남미도 이제 유가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아프리카의 몇몇 이머징 국가들
또 터키라든지 또 기업 단에서는 지금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그런 기업들 또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채 이런 것에서 아직까지는 과거보다는 조금 매력적인 스프레드를 갖고 투자자들을 유혹하고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은 더 신중하게 물론 옥석을 가리면 뭐 거기서 투자 기회가 생기겠습니다만은 좀 포괄적인 측면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